네, 안녕하세요.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토론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정치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내전 상태라거나 분단 상태라고 진단하는 등 지금 현재 청년들의 절반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대선 이후에 무당층도 두 배가 늘어나서 30에서 35% 정도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들이 투표했었던 투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이 50%를 넘고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43%에 육박하는 등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효능감을 갖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의 이제 정치 제도 개혁이나 선거법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의 제도를 가지고는 급변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의회에서 반영되거나 논의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오늘 발표된 정개특위의 안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공론조사를 통해서 묻는다고 해도 대단히 어렵고 또 의견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바로 이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 정개특위 안을 가지고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해석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들으셨겠지만 지금 제출된 안에서 결국 소선거제가 유지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이 제도를 결정해야 되는 정치권, 그 여야의 어떤 이해관계들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제도 개혁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들이 노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대한 문제에 강한 이제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표현이 자칫하면 시민들에게 비례대표를 단순히 늘리자라는 것으로 오독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민심 그대로, 국민의 민심 그대로 의석이 반영되는 국회와 정치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뭐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나 다양한 제도 논의들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었던 정당 투표를 통해서 의석이 반영되는 그런 민심 그대로의 의회와 정치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을 이뤄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방향성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매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나 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전의 논의들이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논의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후에 그 양당의 어떤 그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강화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 정치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열망은 대단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했던 후보가 지고 나서 이게 그 용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대선 후보들이 승복하지 않았다라는 걸 떠나서 시민들 역시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도 자체가 시민들을 대단히 갈등화시키고 정쟁화시키고 또 주요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만 제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위너 테이크 올 방식으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 모두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한 정당이 전체 그 중대선거구제의 선거구 명수만큼 공천할 수 있도록 되면서 사실 그 제도 효과도 좀 미비해지는 한계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정당들의 생각들이 국회 의석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 정치개혁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히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셔서 그 발제자를 지정하지 않고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두 선생님께서 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들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정수 확대 관련이 부분적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면 의원 정수 확대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밝혀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의원 정수 확대 없이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으로만 이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성 관련해서도 지역 정당만 창당이 되면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출신이나 지역을 선거구로 두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지역에 단순히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자원을 많이 가져오는 것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정말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걸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는 것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정당개혁의, 정치개혁의 중요한 방향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출된 선택지 안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사실 어떤 답들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기 1년 전인 지금부터 선거구 획정이나 제도 개혁을 일찍부터 논의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국회의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당론에 갇히지 않고 모두가 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논의를 각각의 개별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헌정사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실 지금 조금 소외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어서 각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이와 관련한 노력들을 조금 더 경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이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부터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사실 위성정당의 출연을 정의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성정당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의 어떤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치 세력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뤘고 합의했느냐, 그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합의의 부분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단순히 다음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연만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좁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도 이 정치제도 개혁 논의가 정의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나 유불리에 더 보탬이 되냐 안 되냐라는 측면으로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고요. 지금 현재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이 이뤄갈 수 있도록 좀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